뮤직비디오 얘기 좀 해주세요. 예, 옥상에서 뒤풍수 촬영할 때 무섭진 않았는지 어땠습니까 상황이? 근데 그날 날씨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촬영하면서도 좀 힘들지 않았고 사실 이제 그게 저희가 안 찍으려다가 좀 찍은 뮤비의 느낌이어가지고 처음에는 왜 안 찍으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싱글 그냥 내는 거니까 그렇게 너무 어렵게 가지 말자 그냥 이런 느낌이었어요. 음악만 전달하자. 예. 근데 갑자기 또 왜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제 왠지 아 그래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작업실에 작업실에 있던 모든 그거를 그냥 똑같이 가지고 올라간 거예요. 네네. 그래서 옥상에 올라가서 이제 그 옥상에다가 세팅을 하고 이제 찍은 거죠. 아, 뭐 좀 힘들었던 점이나 뭐 생각보다 NG가 좀 많이 나서 여러 번 테이크를 갔다거나 그런 씬 기억나는 거 있어요? 그런 건 없는데 그 옥상이 사실은 옆에 건물이었는데 그 주인 그 강아지 엄청 큰 리트리버 강아지 두 마리 놀이터였어요. 아 원래는 그 옥상이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의 아무래도 보금자리다 보니까 이제 대소변을 이제 거기서 다 보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잔디가 깔려 있었는데 이게 중간중간에 막 나와요. 그래가지고 그게 좀 약간 깜짝깜짝 놀래고 이 자리가 그 자리였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생각났어. 뮤직비디오를 찍으러 저희가 이제 악기를 들고 올라갔는데 다 이구지구 올라가야 되잖아. 올라갔는데 이제 그 광경을 보니까 맨 앞에 간 사람이 으악! 이러는 거야. 뭐야 무슨 일이야 갑자기 진짜 으악! 연달아 그렇지 연달아 계속 그래서 으악을 질렀던 네네 저희가 뭐 영상 굉장히 아름답지만 그런 비하인드가 있는 걸 몰랐거든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서 씨도 노구걸 뮤직비디오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다양한 표정 연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그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땠어요? 금방 촬영했습니까? 촬영은 금방 한 것 같아요. 생각보다. 네네. 연기한 건 어땠어요? 이게 사실 드라마처럼 대사를 하는 게 아니라서 맞아요. 말이 없으면 표정을 더 과장해서 해줘야 되거든요. 맞아요. 거의 그냥 가사 계속 따라서 생각하면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우리 민서 씨는 또 웹드라마에서 본인의 연기력을 또 선보이기도 했잖아요. 그때 그 캐릭터 소화하면서 굉장히 좀 씩씩하고 할 말 다 하고 뭐 이런 캐릭터였는데 웹드라마 할 때 맞아요. 그때 힘든 점 혹시 기억나는 거 있어요? 그때는 별로 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즐거웠어요. 아 쉽게 했어요? 네, 왜냐면 할 말을 진짜 다 하는 캐릭터였어가지고 답답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음에 또 연기하고 싶어요? 네. 재밌었어요. 뮤직비디오가 더 어렵습니까? 대사해서 연기 여러 사람하고 같이 그 캐릭터 연기하는 게 어렵습니까? 아무래도 사람들이랑 다 같이 하는 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대사가 있는 그 그래요. 연기. 네. 아 혼자 하는 게 오히려 더 쉽고 앞으로 맡아보고 싶은 캐릭터 있어요? 뭐 활달하고 이런 거 해봤으니까 혹시라도 비슷한 역을 아니면 예전에 저한테 시트콤 해보고 싶다고 했잖아요. 네 맞아요. 그 마음도 여전히 똑같아요? 네 해보고 싶어요. 좀 재밌는 거. 재밌는 거. 밝은 거. 네. 우리 딕펑스는 멤버 중에 연기에 혹시 도전하고 싶은 멤버 있습니까? 저희 그래도 한 번씩 경험은 있어요. 네. 이제 그게 하다 하면서 많이 느꼈죠. 정말 배우의 길은 어렵구나. 힘든 거구나. 전 보면서 느꼈죠. 아 태연 씨는 앞으로 안 하겠구나. 아직 기억나는 게 옛날에 그 이은영 씨랑 그 소연 누나가 같이 제가 이제 뮤직비디오에 연기한 거 보시면서 동시에 같은 부분에 터지시는 걸 보면서 아 그때 아 이제 하면 안 되는구나라고. 아 그게 아니라 너무 열심히 한 건 알겠는데 본인이 그걸 즐기지를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면 태연 씨가 노래할 때는 행복해 보이잖아요. 그걸 제가 보는데 연기할 때는 행복해 보이지가 않더라고. 많이 힘들었어요 심적으로. 그래서 이제 저는 그게 보이니까 보면서 생각했죠. 다시는 안 하겠구나. 아 쉽지 않아요. 근데 이제 뭐 전극 연기도 나중에 또 세월이 가서 마음이 바뀌면 나중에 또 도전해주세요. 알겠습니다.